시작. 1번 팔로야. 2번. 3번. 자, 4번. 5번. 그 다음에 6번을 할 거예요. 다시 시작. 라, 핸드,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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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어깨 당기지 말고 그냥 여기 좀 구부리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어깨 당기고 이런 건, 그건 아니고, 여기는 팔이 찢겨 있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자, 6번, 아메리카스피 시작. 자, 남들 여성들께 의지했다가, 킥, 킥, 킥.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텐션감을 좀 긴장감, 팔 긴장을 해야 돼요. 너무 매가리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성들께 밀어도 밀리지 않고, 이렇게 이 정도 했다가,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좀 튀어 나가야 돼요. 약간 흡수. 예, 흡수. 텐션감은 조금 이제, 알고는 계세요. 다시, 그래서 시작. 6번, 아메리카스킷. 근데 이게 팔뚝이 이렇게 뒤로 빠져버리면은, 여성이 이렇게 의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살짝 밀었다 이렇게 튕겨서 나가는 힘으로 돌아야 되는데, 남성이 팔이 이렇게 뒤로 가버리면은, 스프링처럼 충격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거기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팔이 빠지면 맞아요. 팔이 뒤로 가지 마세요. 다시. 시작. 본인 발 신경 쓰느라고 팔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시작. 라, 앤, 킥, 라, 킥, 킥, 라, 킥. 남성이 이렇게 잘 받쳐줘야 여성이 이렇게 잘 놀아요. 시작. 라, 앤, 킥, 라, 킥, 킥, 라, 킥.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또 이제 여섯 번째 아메리칸 스핀을 배울 거예요. 아메리칸 스핀 뭐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여성의 스핀을 도는 거예요. 히깍히 해가지고 히깍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성이 라, 남성은 제자리에서 나게 히깍히를 할 거고, 나랑 히깍히를 이렇게 받쳐주면서 할 거고, 여성이 라게 하나 둘 킥 해가지고 완전히 다 들고서는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모자르게, 시간으로 따지면 한두 시간 모자르게, 완전히는 여기인데 여기서 좀 모자르게 한 다음에 킥킥 하면서 남성을 모시는 게 안정감 있게 싹 흡수되면서 이렇게 회전력, 이렇게 원심력을 흡수하면서 이렇게 킥킥 하고 남성을 보시면 돼요. 자, 요거를 방향을 한번 이렇게 방향을 잡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남성은 라게 그냥 제자리에 킥킥 제자리에서 하시면 돼요. 근데 왼손을 이렇게 허리쯤에서 이렇게 그냥 받쳐만 주면 돼요. 남성은 여기서 라게 받쳐만 주시면 돼요. 킥킥. 자, 그러면 여성이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5번이 끝나서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 남성은 제자리만 하시면 돼요. 시작. 라, 앤드, 킥, 킥인데 여기서 이렇게 받쳐주는 거야.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뭐, 여성이 이렇게 기댔다가 이렇게 돌게끔. 시작. 라, 앤 킥, 아, 킥, 아, 킥, 가, 킥. 한 번 더 합니다. 그 상태에서, 라, 게, 퀵, 가, 퀵, 가, 퀵, 가, 퀵. 오케이. 이렇게 동작입니다. 이렇게 의자하게끔, 퀵, 가, 퀵, 퀵, 가, 퀵. 이렇게 좀, 나, 게, 밀었다, 퀵, 가, 퀵, 퀵, 가, 퀵.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요. 자, 시작. 라, 게, 퀵, 가, 퀵. 이렇게 좀, 이게 뒤로 빠져주면 안 돼. 이렇게, 아니, 그렇다고 뻗어줘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요 상태에서, 허리가 제일 편안한 상태거든요. 여성 손이 이렇게 일자가 되고, 남성분도 일자가 되는 그 시점. 이게 꺾이면은 또 이게, 팔목 금방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팔목이 휘어지지 않는 그 선에서 서로가. 요 정도가 적당하겠죠. 남성도 휘어지지 않는 그 선. 거기서 이렇게 받쳐만 주세요. 받쳐준다는 말 아세요? 그냥 밀어도 그냥 밀리지 말고 이렇게 킥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걸 두 번 하는 게 아메리칸 스핀이에요. 다시 시작. 라겐 킥킥킥킥킥. 찾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받쳐만 줘야 돼요. 여성이 예. 아,
시작. 아메리카 스피인 시작. 락앤드 킥가 킥가 킥. 오케이. 네, 이렇게. 네, 이걸 두 번 하시면 아메리카 스피인 되는 거예요. 시작. 락앤드 킥가 킥가 킥. 예, 어렵지 않죠? 그럼 이거 1번서부터 한번 쭉 해볼까요? 예, 이렇게 아메리카 스피인 배워봤는데 이해 가시나요? 남성분은요, 이렇게 밀리지도 말고 그다음 뻣뻣해지도 말고 그게 참 어렵죠. 예, 그냥 이렇게 약간 좀 여성의 에너지를 흡수에 따라서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이게 미는 건 아니고 이게 받쳐주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가 이렇게 이 정도로 예, 이 정도로 이렇게 바, 이게 좀 예, 여기 붙이면 너무 딱딱해요. 아, 여기 겨드랑이 여기 공간 있어야 돼요. 딱 붙여서 해버리면 너무 딱딱해요. 그런 흡수력이 좀 있으면서도 이렇게 포근해야 돼요. 근데도 힘이 또 없으면 안 돼. 어렵죠. 자, 그렇게 예, 아메리카 스피인 배워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